이미 검증된 기타를 검증된 손으로 들었을 네. 때 과연 어떤 네, 결과가 나올 나와. 것인지 네, 아, 굉장히 그래요? 기대가 네. 되고 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부담이 많이 드는 Times. 네, 바쁘시고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게스트 모셨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 반갑습니다. 기타리스트 임선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임선호님 나오셨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셨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게 리뷰가 아니었죠, 리뷰. 그쵸, 거의 무슨 마스터 클래스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탄을 하시고 그리고 아 이런 게 기타를 잘 친다는 거구나. 약간 기타리스트의 기타리스트라는 별명이 네. 있으시잖아요. 정말 기본기에 충실한, 그쵸. 기본기가 이 정도까지 가면 예술의 경지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더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때 이제 또 그런 별명이 있으셨어요. 그 터틀의 아버지라고. 네. 네. 그 터틀이라는 기타 브랜드를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지도를 거의 혼자 올리신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포지션에서 터틀 리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번엔 내쉬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내쉬를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리뷰 부탁을 받으신 건가 했더니 터틀도 쓰시고 내쉬도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계신 예. 유저로서 오늘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그 내쉬가 사실 저희가 터틀은 거의 임선호님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 그 뿌린 거죠. 그죠. 뿌린 그런 느낌인데 내쉬는 이미 저희가 예전에 저희끼리 할 때도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서 지금 현재 그 저희 버즈비 스쿼드 탑 10에서 탑10 1위가 내쉬의 SO7입니다. 네. SO7 험싱싱이 지금 88.33으로 스쿼드 전체 탑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미 검증된 기타를 검증된 손으로 들었을 네.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나와. 것인지 네. 아, 굉장히 그래요? 기대가 아, 되고 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부담이 많이 드는데 왜냐면 저는 이거 사실 그런 뭐 점수 이런 건 제가 사실 잘 알지를 못하긴 하는데 이거를 받아서 쓴 지가 한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제가 리스트를 구해서 쓴 게 근데 네네. 이제 쓰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실 저 또 관계자분께 네, 제가 네. 또 한번 이거 뭐 좀 자리 좀 만들어 봐달라 이래서 이제 나온 건데 좋습니다. 네, 뭐가 역사와 전통이 있었네요, 뭔가.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네. 이 내쉬는 진짜 엄청 많은 그 물량을 저희가 수십 대를 했었는데 늘 항상 그때 하필이면 딱 타이밍이 그랬어요. 내쉬가 이제 그 반사이익을 얻은 게 뭐였냐면은 내쉬가 처음에 300만 원대 후반으로 이렇게 막 출시가 되던 그 시절에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좋은 기타, 괜찮은 영역대의 기타가 나왔다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서부터 기타 가격들이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가격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내쉬는 제자리를 꽤 오래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가성비 점수가 막 쭉쭉쭉쭉 얘는 그냥 제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다른 기타들이 너무 가격이 폭주하는 바람에 내쉬가 좀 더 소중해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쉬에서 S63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그렇죠. 받았던 기타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대를 이제 같은 기타지만 컬러별로 해서 네, 두 대를 예. 같이 들어볼 거고요. 왜냐면 오셨는데 하나로 빼야죠. 하나로 퉁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두 편으로 저희가 나누기로 했고요. 그 S63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2년도에 저희가 세 대를 했었는데 은총 씨랑 다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에이지드 소닉 블루 모델이 85.67, 내쉬 블루스 마스터, 내쉬 레드핫 칠리 페퍼 파우더 스트랩, 뭐 잘 썰어낸 새꽃이 빈티지. 이게 약간 SO7 험싱싱이 좀 순살 빈티지 느낌이었다면 이게 63은 뭔가 약간 그 뼈가 좀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어서 새꽃이 빈티지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같은 소닉 블루 모델이 86.67, 정말 야, 높은 점수가 나왔죠. 네, 선생님은 이건가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 씨는 봤던 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느낌으로 주셨고 저는 이제 새꽃이와 순살을 섞어서 반반 빈티지. 반반. 네. 그리고 그레이프 메탈릭에서도 역시 86. 와. 이건 이제 포도 색깔 굉장히 예쁘게 나왔었는데 선생님은 포도당 수액. 네. 은총 씨 사나이의 내쉬 기타 저는 거대한 빈티지 이렇게 드렸었던 거빈. 모델들입니다. 거빈. 그래서 85에서 86. 지금 사실 기타에서 스쿼드가 80점만 넘어도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인 그렇죠. 거고 80점 중반은 웬만해서는 잘 나오지도 않는 점수인데 내쉬는 우리가 이 탑스쿼드 이거
요거를 규칙을 바꾼 게 4시 때문입니다. 4시 때문에 바꾼. 1위부터 12 중에 8개가 4시여가지고 네, 네, 네.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브랜드별로 하나로만 해야겠다. 4시가 다 잡아먹는다. 이게 스쿼드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타여가지고 하여튼 규칙을 바꿔낸 브랜드입니다. 이게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선호형님 나오셨을 때 그 썰들이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 썰들, 아, 교회 썰, 독학 썰, 그 옆집 사람이랑 뭐 레코드판 내 그로 교감한 썰, 뭐 이런 썰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잘 점수를 받은 기타면은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끼리 검증을 했던 기타인데 그걸 최고의 기타리스트 손으로 들었을 때. 아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이제 저 그 관계자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써보니까 저는 이게 괜찮아가지고 아 이게 뭐 좋다 그리고 얼마나 되나 하고 보니까 가격대가 이게 요즘에 그 미친 기타 가격보다는 맞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걸 좀 한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단점도 있거든요.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그런 또. 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4시가 그 가성비 때문에 올려치기 된 것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팔렸겠네요. 이것도. 뭐 많이 팔렸죠. 에이. 네네 그렇습니다. 에이, 뭐, 그 단점이 있는 거를 확실하게 아는데 애써 외면하는 거죠. 네. 아니, 단점이 없을 거야. 가격이 뭐 그렇게 된 가격이 깡패라고 뭐 네 맞아요 네, 가격이 깡패죠. 네, 네 그러면 뭐 네.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뭐 요즘 뭐 활동이나 뭐 근황 토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일하고 이제 또 투어들 네. 이제 뭐 연초에는 뭐 많지 않으니까 네. 3월부터 해서 이제 아마 계속 투어를 올해는 투어를 네, 많이 다니실 예정이군요. 가수들 투어를 다닐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네네 싱어게인 그, 네, 싱어게인 그 공연을 계속 하고 있고 너무 좋죠 싱어게인. 네 최근에 작업실을 좀 넓은 데로 네, 이사를 하셨군요. 큰 집으로 이사를 해갖고 네. 뭐 그러고도 있고 그렇군요. 네. 작업실 이사와 그리고 네. 이제 투어 각종 투어 일정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때는 이제 샘플 연주들만 들려주셨잖아요. 그 짧게 이제 쳐주시는 연주 말고 오늘은 이제 MR을 깔고 그리고 심지어 어디 가서도 연주한 적이 없는 본인 저, 앨범의 네. 수록곡을 네. 이번 통으로 통으로 6분을 네. 통으로 연주를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거를 이제 또 공연 같은데 이제 가가지고 약간 이렇게 게스트 마냥 한 적은 있는데 네. 이렇게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통으로 예, 완전히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해서 한 적은 사실은 예, 좋습니다. 이분이 처음이지 않을까. 약간 예. 버즈비에서 이렇게 뭔가 처음 예. 풀어주시는 걸 해주셔가지고 아,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리뷰 보시고 그리고 예. 다음 시간 리뷰까지 보셔야 그 2부 통연주를 들으실 수 있어요. 예, 끝까지 오늘부터 예, 지켜, 예. 네,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예, 빨리 감기하지 마시고. 네. 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리뷰한 S63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브랜드에 대한 소개나 컨셉 같은 건 여러분들이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냥 바로 상세 스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고요. 컬러는 쉘핑크입니다. 상남자의 컬러 핑크. 네. 시리얼은 SAM 105. 몬스터즈도 이걸로 바꿨어. 몬스터즈 맞아요. 이번에 벚꽃 에디션 좋더라고요. 개막전. 자 여기 보시면은 여전합니다. 이 시리얼 넘버 대충 사인펜으로 헷갈겨 쓰는 거. 이렇게 네. 보여주면 이렇게 샘 뭐 이렇게 써놓고 여기 끄트머리에도 써놓고 끄트머리에 이제 그 저기가 달려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가 469만 원. 야 이게 300만 원대 후반일 때도 뭐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지금 460만 원이면은 이제 거기서 약 10% 15% 정도 이제 가격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기타들 가격 오른 거에 비하면은 진짜 천사입니다. 천사. 다시 보니 선녀다. 100%. 다시 보니 선녀더라. 뭐 약간 이런 느낌. 469만 원. 좀 비싸지긴 했지만 여전히 확실히 이런 유의 기타에선 가격 부담이 굉장히 적은 기타 축에 속하고요. Made in USA입니다. 전장 98.5cm, 무게는 3.56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고요.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엘더,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에 넥은 노스웨스턴 하드메이플 미디엄 C쉐입 내기에 니트로셀러스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기업이 15:1이고요. 근데 너트 재질이 그라프텍 너트인데 셀프 루브리케이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가 윤활? 뭐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런 이름의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매끌매끌하게 잘 빠져나오나 봐요. 자가 윤활. 네. 내가 뭐 이렇게 치고 있으면 알아서 계속 윤활이 된다. 네. 뭐 이런 느낌.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예.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3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던롭 610 오프렛이 올라가 있습니다. 롤라의 블론드 픽업 세트, 아, 몰라죠, 네, 블론드 블론드 임페리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고도 빈티지 스타일.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 트윈 리볼브에다 연결해놨고요. 저희가 그 평소랑은 앰프 셋업이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오시면은 본인의 셋업으로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변경해서 연주를 하시니까 저희가 평소에 듣던 셋업하고는 EQ 요 세팅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얘가 뭐 그냥 얘에 대해서 얘기를 좀 썰을 좀 풀자면은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지금 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F 기타가 있잖아요. 네. F사의 그냥 말씀하셔도 핸더. 됩니다. 저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기타는 팬더냐 깁슨이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그 가지고 있는 DNA를 얼마만큼 좀 잘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쁘게 좀 했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DNA를 사실을 잘 좀 유지를 많이 받았죠. 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셋업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는 사실 F4 기타가 다 좋은데 셋업이 항상 전 불만이죠. 예, 좀 왜 이러나 싶을 때도 있군, 가끔가다가 네, 한 번씩. 네. 근데 이제 얘는 뭐 너트 상태라든가 뭐 튠이라든가 뭐 그리고 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기타리스트들은 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렐릭 같은 거. 렐릭 같은 거. 네. 이거 넥 보시면은 뭐 아주 이게 아주 예, 좋게 예, 깠어요. 예.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이런 것들 크게 저기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냥의 이제 그 기타를 이제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팬더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좀 있는 기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팬더의 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DNA를 경험해 보지 않고 기타를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서 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들어보시면 그냥 그 팬더 가지고 있어요. 네. 그 DNA를 가지고 있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타는 픽업이 디마지오예요. 네. 근데 이제 일부러 저는 막 뭐 롤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디마지오를 쓰고 싶어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 롤라 픽업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를 거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마냥 썼던 쓰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픽업도 좋은 게, 어쨌든 저번에 터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픽업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밸런스 너무 좋고. 예. 이건 완전 그냥 생톤인데도 예, EQ적으로도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또 내가 얇게 치고 싶으면 얇게 칠 수 있고 두껍게 치고 싶으면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돼서 너무 좋고. 네. 예, 어쨌든 지금은 생톤입니다. 그냥. 네. 생톤에서 프론트 픽업 그리고 리어 치면 약간 헤비. 예. 가 좋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하프. 오, 이게 좀 톤을 다 땡겨 놓은 건가요? 예, 예, 네, 약간 묵직하네요. 2단은. 네. 일부러 약간 좀 약간 두툼한 거를 좋아해. 네, 네. 그리고 아예 하프로 4단입니다. 좀, 예. 네. 그래서 이제 리버브만 오. 살짝 넣어주면 딱 팝톤이죠.
노트. 이 정도로 걸어. 형님 그 3담도 한번 따로 들어볼 수 있을까? 가운데 미들만 따로 있는 거. 네. 아르페지오 같은 거 칠 때 사실 미들 되게 좋거든요. 네. 사실 기타를 이렇게만 잘 칠 수 있으면은 어떤 픽업 셀렉터로 해도 좋아요. 네. 뭐 다른 톤도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드라이브 하나만 예, 드라이브 네. 하나만 걸면은 네. 붙는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팬더 DNA거든요. 네, 팬더 DNA. 어우. 또 드라이브 많이 걸어도 뭐 사실. 건강한 톤이 나오네요. 네, 잘 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별로인 애들은 사실 이렇게 드라이브 걸면은 좀 아픈 소리 나거든요. 네, 아픈 네, 소리. 네, 슬픈 사운드. 슬픈 소리.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맞춰놓은 JCM 800 네. 소리를 마샬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